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주말이면 자녀들과 가볼 만한 곳 찾는 분들 많으시죠? 다양한 세계 명차 전시를 구경할 수도 있고 어린이를 위한 교통 교육까지 받을 수 있어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통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이명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봤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린이 교통체험은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실내교육과 실외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현장체험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교통나라 프로그램은 저희가 1999년부터 저희 삼성아재 교통박물관에서 시작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15,000여 명의 어린이들, 어린 4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어린이들이 저희 박물관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퀴즈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선생님의 질문에 너도 나도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재밌어 보이죠?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넓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를 걸어 다닐 때도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거, 그리고 첫 번째 최고 목적이 차도를 건널 때 오른쪽에서 건너는 거를 다섯 가지 유형을 최고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단횡단하지 않고 안전한 세 곳으로 다니고,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는 어떤 자전거 전용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 운동장 이런 데서 다 타는 거를 저희가 가르쳐주고요. 단순히 영상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10가지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체험해 볼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평일에 단체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2014년 3월부터는 새롭게 단체가 아닌 개인들이 주말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때는 좀 더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전동차를 새로 준비해서 이 전동차 체험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체험을 하고 난 후에는 자동차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볼 수 있는 교통 박물관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자동차부터 세계 각양각색의 자동차를 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용인 시민을 대상으로 입장료 50% 할인 혜택과 어린이집 단체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용인 시민분들과 아이들이 참여하셔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용인시가 되길 바라봅니다.